포항시는 12일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준하경 경주시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세도시 벤처창업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오름 동맹 벤처창업 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세가 국내외 안팎으로 크게 주목받음에 따라 기업 간의 단순 교류를 넘어 해오름 동맹이라는 초광역권으로의 벤처 창업 생태계를 확정하고 이와 연계한 상생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해오름 동맹 벤처 창업 기업 혁신 포럼은 권역별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실증 규제 특례 확대 추진 등 광역 단위의 선도적인 협력 모델 확립을 목표로 지역 벤처 창업 기업의 성장을 통해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